60대 중반 A씨는 4, 5년 전부터 어지럼증을 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넘겼는데요. 최근 어지럼증이 심해져 이명이나 메니에르병일까 싶어 이비인후과를 찾은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히 신경과를 찾은 A씨의 병명은 이름도 생소한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이었습니다.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비정형성 파킨슨병, atypical parkinsonism 또는 parkinson plus, 즉 파킨슨병과 유사하지만 자세 불안정, 보행 실조, 자율신경 장애 등 신경계 다른 이상이 추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환명부터 헷갈리기 쉬운 파킨슨병과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 조금 더 쉽게 말해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여러 질병을 합친 일종의 질환군으로 좀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조기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입니다. 크게는 퇴행성 질환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노화와 관련된 질환군에 속하는데요. 아주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뇌세포의 노화를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질환별로 신경계 침범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알파 시니클레인 단백질이 침착되는 루이바디 디지즈, 루이소체 병, 멀티플 시스템의 아트로피, 다계통 위축증이 있고 타우 단백질이 침착되는 프로그레시브 슈프라누클레어 펄시, 진행성 핵상암 마비, 코르티코 베이셜 디제너레이션, 피질 기저핵병성, 이런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은 초기에 명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에 가면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분류해야 하는 이유는 파킨슨병보다 진행이 더 빠르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킨슨 자체의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 환자분들 스스로 파킨슨과 비정형성 파킨슨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환자분들께서 파킨슨 관련 불편함을 해결하려 병원에 오셨을 때 파킨슨과 비정형성 파킨슨은 초기 치료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비정형성 파킨슨병은 진행이 빠르고 악화되면 개선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나빠지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드문 질환이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많이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은 증상에서 일부 유사한 면이 있어 감별에 세밀한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두 증상에서 동일한 증상이 있다고 해도 경직이나 떨림, 표정 변화, 움직임이 느려지는 증상 등은 파킨슨병에 비해 파킨슨 증후군이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칭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을 환자 스스로 인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진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증상이 보여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치료 과정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 초기부터 자율신경장애나 손해 기능 장애가 관찰된다면 다른 계통이 침범된 다계통 위축증을 의심하게 되고요. 파킨슨과 치매가 함께 있다면 루이소체 치매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초기 증상이 넘어짐이다 라고 한다면 진액성 핵상암 마비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형적인 파킨슨병을 보이고 치료 과정 중에서 잘 치료되던 환자분들이 갑자기 증상이 해결되지 않고 약을 써도 효과가 없다면 이 비정형성 파킨슨을 의심하게 되고요. 또 후기에 들어가면서 치매나 자율신경장애, 손해기능장애가 뚜렷해진다면 역시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하게 됩니다.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 진단은 모든 증상과 병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먼저 환자의 균형과 조정의 문제를 찾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 반복되는 숫자 목록 등을 통해 정신 능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뇌의 영상 검사를 권할 수 있는데요. 뇌 영상 검사로는 일반적으로 자기공명 영상 스캔을 통해 뇌 구조물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 뇌의 특정 부위의 이상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질병마다 뇌 이상 부위가 다른데요. 어떤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은 다른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고 PET 검사에서만 발견되기도 합니다. 비정형성 파킨슨병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치료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증상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완치 개념의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환별로 그리고 환자별로 증상과 경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계통 위축증은 기립성 저혈압 등 자율신경장애가 특징인데요. 만약에 기존 고혈압을 치료를 받던 경우 혈압약을 중단하거나 오히려 혈압을 올리는 치료를 해서 개선하기도 합니다. 또 운동요법도 중요한데요. 초기에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해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경우는 파킨슨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파민 약물을 올려가다 보면은 환각이나 환시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약물을 올리는데 제한이 되고 오히려 치매약을 쓰면서 증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의 치료는 주로 파킨슨병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들을 용량을 조절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에서만 효과가 있는 근거에 기반을 둔 약물이 아직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파킨슨병에서 사용하는 용량대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지럼증이나 보행장애 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예후가 나쁜 게 특징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특성상 완치 가능한 치료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다양한 만큼 경과도 다양한데요. 초기에 악화되고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양호하게 유지되다가 급격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다계통 위축증 타입의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은 6년에서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삼킨 장애가 생기는 시점부터 예후가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쯤부터는 생존을 위해서 합병증을 막는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파킨슨병이나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이나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식이요법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증상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식사 시에는 환자 스스로 숟가락을 사용하여 섭취하게 하여야 하며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먹는 것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는 퇴행성 질환에서 약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개인별 식사 습관에 따라 식사 구성을 잘해서 영양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특정 영양 결핍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장내 미생물 조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식사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병이 진행하면서 삼킴 장애 등의 이유로 식사를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영양 공급 수단을 빨리 확보해서 신체 능력이 나빠지지 않게 관리해야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치료 효과가 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일반적인 파킨슨병하고 치료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것 같아요. 퇴행성 질환에서는 약물치료는 증상을 개선시키고 불편함을 줄여서 병과 싸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장기치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약만 쓰면서 부작용을 줄이려고 해요. 그런데 비정형성 파킨슨 경우
진행이 빠르니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를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오히려 진행이 되면은 약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니까 약을 줄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기 진단을 했을 때 치료 혜택을 더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 환자는 결국 치매를 앓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 치매하고는 많이 달라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성격 변화나 우울증 같은 이제 다양한 양상의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을 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말기에는 인지 저하가 뚜렷해져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의존해야 되는 어려움이 많은 병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 환자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질환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게 현실인데요.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은 변비, 어지럼증, 어깨와 허리 통증, 정신장애, 치매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질환인 만큼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비정형성 파킨슨 증후군은 10만 명당 5명 이내로 발병하는 매우 희귀한 질환이에요.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도 생활이 매우 어렵고 돌보는 가족들도 힘들어지는 나쁜 병입니다. 하지만 오랜 단계를 거쳐서 병이 발생을 하고 발병 후에 빠르게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필요한 병입니다. 때로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나빠진 상태로 병원에 오셔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예전보다 나빠지는 경험을 하신다면 꼭 진찰을 받아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을 찾으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시고 또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